안녕하세요. 저는 기성준 작가라고 합니다. 저는 29살 때까지 정말 가난해서 후배들 두 명하고 원룸에서 자취를 했고요. 보증금도 없어서 후배들이 낼 정도로 가난했고 또 암수술에 코로나로 폐업에 정말 지독한 가난한 시점에서 이제 책을 집필한 작가로서 또 1인 기업 비즈니스 또 책 쓰기 코칭 강연 전문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29살 때까지 얼마나 가난하셨던 거예요? 제가 원래 초등학교 때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가 부모님 사업이 쫄딱 망해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가난하게 살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보증금이 없을 정도로 원룸에서 이제 후배들이 보증금 낼 정도로 가난했고 또 와이프랑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결혼 자금이 뭐 300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월급이 밀리기도 했고 비영리 법인에서 일을 해서 뭐 이렇게 일을 그만둘 때 퇴직금을 못 받을 정도로 가난했고 정말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럼 암 수술은 몇 살 때 하신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갑상선 암 수술을 하게 되어서 병원 생활을 꽤 오래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2년 전에 재발을 해가지고 또 이제 재수술을 해서 재발했을 땐 좀 크게 수술했어요. 9시간이 넘게 20cm가 넘는 목에 상처 자국이 나서 그렇게 이제 수술 경험이 있습니다. 그 코로나로 인한 폐업은 어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가가 되고 활동하는 시점에 이제 암 수술로 잠깐 이제 활동 시기를 중단하게 되었고 수술하고 이제 복귀를 했는데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작가가 되고 또 강연을 막 1년에 1-200번 강연을 할 정도로 막 전국에 또 이제 막 해외에서도 강연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 코로나가 와서 활동이 뚝 끊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직원이 3-4명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강연도 안 되고 교육센터도 안 되고 결국은 이제 직원들도 다 그만두고 폐업하게 되었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오셨다는 게 되게 대단한 거죠. 그렇죠. 진짜. 저는 이제 SNS 상으로 봐가지고 이런 걸 몰랐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고 그냥 이제 꾸준히 잘 이제 커오신 분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크고 작은 위기가 굉장히 많았었네요. 되게. 사실 제가 신앙생활에서 늘 좀 밝은 에너지가 있고 또 오늘 주제가 이제 독서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꽤 그 20대부터 꾸준히 독서를 해와서 늘 마음에 긍정적인, 희망적인 어려움에서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어떤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 판정을 받아도 또 폐업할 당시 마이너스 통장을 보더라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그런 꿈과 희망, 용기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어려우면은 아내분하고 좀 싸우지 않나요? 와이프도 저의 미래 꿈을 이렇게 응원해 줬던 것 같아요. 사실 책을 내고 이제 처음 저는 사실 부자가 될 줄 알고 책을 출판하고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막상 책 내고 받은 강의료가 3만 원, 막 강의료가 10만 원 책정되는 거예요. 근데 부산에서 서울에서 강연 요청이 와서 이렇게 강사료가 10만 원이다라고 하면 이제 차비가 더 들잖아요. 밥값도 있고 와이프 결혼하고 이제 작가가 되는데 와이프의 눈치가 보이잖아요. 이제 작가가 되고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모아둔 돈을 점점 까먹는 시점에서 이렇게 서울 강연 왔다 갔다 하는 시점에 이제 눈치가 보이죠. 근데 그때 이제 와이프한테 나의 미래 일기를 썼어요. 나는 지금 강사료를 10만 원 받지만 100만 원 받는 강사가 될 거야.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돈을 벌고 너무 바빠서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해외에서도 초청받는 그런 작가가 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와이프한테 저의 꿈의 미래 일기를 써서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이제 이렇게 용기를 응원을 받았죠. 되게 지지하는 분을 잘 만났네요. 다행히 와이프는 딱 적당선이 있어요. 너무 안 바빠도 된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이제 늘
응원해주고 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1인 기업가, 1인 기업 비즈니스 하신 지 네. 몇 년 되신 거예요? 제가 30살에 작가가 되었거든요. 네네네. 그 이제 작가로서 강연 활동들을 하고 네. 책 쓰는 교육을 하면서 네. 지금 이제 37이라서 네. 7년 차 이렇게 7년 됐죠. 차. 네. 아, 7년 동안 이 정도 성과를 냈다는 게 네. 놀라운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네. 뭐 아직까지도 부족함이 네.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좀 이런 말씀을 해주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분들이 이제 1인 기업가 되게 쉽게 생각하거든요. 네. 되게 뭐 책 쓰는 거 정말 대단하지만 네. 책 한 권 써서 이제 강의하면 나도 뭐 내가 저 정도 강의보다 나은 네.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죠. 많고 내가 강의를 하면 뭐 진짜 뭐 시간당 뭐 네. 30만, 40만 원 받을 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 네. 쉽게 덤벼드는 게 굉장히 네. 많아요. 좀 현실적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 네. 책을 쓰고 1인 기업으로 강의나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 심지어 공무원이신 네. 분들이 네. 많이 오시는데 네. 당장 다음 달이라도 그만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단 저 역시도 직장 생활 하면서 결혼을 하고 책을 집필하면서 네. 작가가 되었을 때 네. 강의를 했는데 강사료는 3만 원, 10만 원 그렇게 하면서 그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직장 월급을 받는 만큼의 강의나 이 1인 기업으로서 돈을 버는 순간이 네.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도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강의가 나가면 네. 그 강의 내용을 블로그에 쌓고 네. 또 사람들에게 알리고 SNS로 알리고 그 알리다 보면 또 여러 곳에서 초청이 오잖아요. 네. 그 기간을 쌓으면서 내가 직장 월급만큼 벌어드리는 그 순간 네. 그 순간 저는 그만두었거든요. 사람들에게 그 순간에 그만두어도 안 늦다. 이제 책을 집필해도 강의를 해도 이게 계속 바뀌거든요. 그쵸, 그쵸. 제가 강의도 네. 뭐 독서, 블로그, 글쓰기, 네. 종이책, 전자책 계속 바뀌어와면서 네. 이렇게 흘러왔어요. 네. 뭐 본질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생활적인 돈이 되는 걸 또 네. 해야 되니까 네, 그쵸, 그쵸. 가정적으로도 있으니까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자리 잡기가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월급만큼 벌어들이는 수입이 맞춰졌을 때 네. 독립을 하고 그거에 목표를 삼고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진짜 1인 기업의 세계는 전혀 모르신 분이 와가지고 네. 내가 한 달에 2,300 정도를 벌고 싶다. 네. 그럼 어떤 조언이나 뭐 기간? 네. 버는 데 걸리는 시간? 결국은 결과물인데 네. 자기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네. 그 분야의 책을 주 1회 읽어서 블로그에 리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쵸? 네. 그러면 이제 한 달이면 4권, 네. 3개월이면 12권이 쌓여 있어요. 사실은 3개월만 지나도 그 분야의 책을 리뷰해서 전문가의 블로그로서 책을 집필할 수도 있고 네. 또 어떤 강의나 코칭도 저는 충분히 할 수 네.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1년이 지나면 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블로그 책을 읽고 블로그를 리뷰한 그 결과물이 결국은 나에게 수익으로 돌아올 것인데 네. 사람들이 그 책을 읽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쵸, 그쵸. 블로그 리뷰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네네. 최근에 제가 오신 분은 네. 정말 간절한데 하루에 한 권 그걸 책을 읽고 리뷰해서 네. 한 달이면 30권 네. 3개월이면 100권을 리뷰해라 네네. 그러면 승부 볼 수 있다 네. 올해 안에 월천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 네네. 그렇게 이제 제가 도전심을 던져드렸죠. 매일 하고 계신가요 그분? 그분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아 근데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책을 많이 쓰셨지만 제가 이제 이번 주제는 좀 독서법 책을 가지고 인터뷰를 네.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그 독서법 책은 몇 번째 책인가요? 독서법부터 바꿔라가 첫 번째 책이에요. 아 네. 데뷔작이시군요. 네네. 그럼 이제 이 독서법 책을 쓰시게 된 계기 네. 어떤 계기를 쓰셨나요? 저는 네. 세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네. 10년 전에 이제 제 인생에서의 어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슬럼프가 왔을 때 네. 독서 모임을 딱 참여했는데 그 독서 모임이 정말 지독한 독서 모임이었어요. 네, 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네. 책을 한 권 읽고 네. 출근을 해요. 근데 그 출근을 하는데 1년에 막 100권, 300권 읽는 사람들인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분들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108배를 하면서요. 108배를 하면서요? 불교 신자들이 네. 그냥 인문학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네. 싶어서 성경을 읽는데 네.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네. 목회자가 꿈이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제가 책도 안 읽고 성경도 안 읽고 있던 시점에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책을 읽는 네. 계기가 되었고 아. 또 제가 이제 어떤 병원 생활을 네. 장기적으로 3, 4개월 하는 시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장기 입원 환자들을 위해서 이동 도서관이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보게 됐는데 3, 4개월 동안 한 100권의 책을 와. 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책을 읽는 그런 또 계기가 되었죠. 그렇게 이제 해왔고 또 정말 아까 제가 소개했듯이 정말 가난했는데 네네. 이 가난을 극복하는 방법이 뭘까? 네이버에 검색되는 인물이 되자.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네이버에 검색될 수 있을까? 네. 아, 책을 써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독서법을 좋아하니까 네. 독서법에 대해서 한번 책을 써보자. 이렇게 마음먹고 이제 독서법의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제가 20대 후반 27, 28살에 이제 독서법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오, 네. 그래서 서른 대 나오셨다. 네네네.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저도 서른 살 때 나왔고, 아, 26인가 7살에 이제 원고를 네. 해서 네. 투고를 다 했는데 네. 다 거절당해가지고. 아, 네. 저도 처음에 엄청 다 거절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몇 년 못 갔다가 나오게 된 건데. 그렇구나. 네, 그랬습니다. 네. 그 이제 책에 보니까 독서가 인생 손두째 바꿨다라고 이제 쓰셨던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난 건가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네. 힘든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당연히 앞서 소개했듯이 가난함과 네. 암 수술과 폐업, 정말 남들이 한 번 겪어도 힘들어하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수차례 이렇게 경험했지만 제가 어떤 강의하는 곳에서 힘들었을 때 사진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오. 근데 과거의 사진들을 보니까 네. 다 웃고 있어요. 네. 심지어 암 수술을 9시간 네. 넘게 했고 20cm가 넘는 수술 자국이 있는데도 네. 막 그 링걸 달고 피주머니 달고 있는데도 웃는 사진인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힘든 사진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네. 그 힘든 시기에서도 웃을 수 있었던 비결은 네. 이제 독서였던 것 같아요. 독서를 통해서 꿈과 희망, 네. 또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을 보면서 네. 아, 나도 이겨낼 수 있다.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런 독서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통해서 뭔가 생각이 바뀌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서를 어느 정도 하면 이게 좀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네. 이제 아직까지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심적 불안이 있는 그런 네. 사람들에게 100권의 책을 읽어라. 100권. 올해 안에 100권의 책을 읽어라. 네. 근데 그 올해 안을 네. 1월 달에 온 사람한테도 100권. 뭐 10월 달에 온 사람한테도 100권. 네. 올해 안에. 네. 그렇게 단기간에 100권의 책을 읽으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그 100권의 책을 통해서 나의 마음과 마인드, 생각을 충분히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100권은 아무거나 읽어주시나요? 그냥 상관없이? 처음에는 네. 이제 내가 책을 어떤 책을 좋아할지 한번 쭉 이제 여러 권의 책들을 읽어보는 거죠. 네네. 서점에서 도서관에서 여러 네. 분야의 책을 쭉 읽다가 보면 네. 내가 좋아하는 분야, 네. 이런 책은 뭔가 재밌네, 나랑 맞는 책이 있어요. 네. 그런 책의 분야를 또 10권 정도의 책을 쭉 읽어나간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10권 정도는 여러 분야의 책을 쭉 읽으면서 네. 그 분야에 맞는 책을 그 분야의 책을 만났다. 네. 나랑 맞는 분야의 책을 만났다. 네. 그 분야의 책을 또 한 깊게 읽어 나가면서 네. 한 분야 한 분야를 계속 선정하다 보면 네. 자연스럽게 내가 읽어야 될 책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 같은 경우 어떤 분야 책을 좋아하셨나요? 저는 이제 독서법 분야를 좋아해서 독서법에 대한 책을 뭐 4, 50권 이상 처음 책 쓰기 전부터 네.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독서를 하다 보면 이제 무기력이 느껴진다. 네. 독서에 존재하는 무기력은 어떤 건가요? 이제 책을 읽으려고 하면 네네. 아마 여기 영상 보신 분들도 네. 책을 읽기는 집중은 참 쉽지 않고 네. 오히려 막 스마트폰, 게임, 영화, 또 유튜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집중을 많이 돼요. 네. 내가 몸이 피곤하더라도 막 이건 영상물을 보는데 몸이 피곤하더라도 책은 안 읽게 되죠. 네. 쉽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독서의 무기력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자꾸 영상을 보고 싶어하고 네. 책 읽기는 힘들어하고 책 읽기는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네. 책은 안 읽어지고 마치 막 그 코끼리 사슬 증후군처럼 네. 어린 코끼리가 사슬에 묶여 있을 때는 이걸 풀지 못하는데 네. 어른이 되었을 때도 이걸 쉽게 풀 수 있음에도 풀지 못하는 것처럼 나는 책을 다 읽을 수 있는데도 일주일에 한 권 심지어 네. 하루에 한 권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못 읽는 그런 무기력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실제로 초보자의 두뇌를 스캔했을 때 독서할 때 어떤 굳어있는 네. 잠들어있는 그런 두뇌를 볼 수 있고 네. 근데 그 독서가의 두뇌를 분석을 해보니까 네. 책을 읽을 때 오히려 막 두뇌가 춤을 춘대요. 그래서 독서 고수들이 네. 책을 읽으면서 스트레스가 풀리고 네, 책을 읽으면서 네. 잠이 깨고 그래서 그런 무기력증을 독서로 네. 빨리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저는 그 독서로 스트레스 푼다는 게 공감이 됩니다. 그렇죠. 저 네. 책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독서하면 스트레스가 쌓이신다고 그렇죠. 예. 네. 참. 그 독서로 이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사람들을 쭉 소개시켜 주셨더라고요. 네. 뭐 한두 분 정도만 한번 뭐 어떤 분들이 사실은 네. 제가 이 책이 20대 후반에 써가지고 벌써 10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로 한계로 극복한 사람이 뭐 빌 게이츠나 네. 오프라 윈프리나 헬렌 켈러나 이런 사람들은 뭐 책 속에서 제가 소개를 했는데 네. 요즘 들어서 네. 제 분야에 독서 전문가이면서 책을 쓰면서 그렇게 네. 인문학적으로 강의했던 사람들이 네. 아, 경제적으로 막 추월차선을 따고 뛰어넘는 사람들 원래 작가로서 뭐 소득이 없던 사람들이 네. 막 그 여러 강의를 통해서 100만 원, 1000만 원, 심지어 억대 단위로 돈을 버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직접 간접적으로 만나고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을 보니까 아, 정말 독서를 통해서 성과를 이루고 성장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구나. 또 워렌 버핏이 짧은 기간 안에 단기간에 네. 급속도로 성장하는 방법은 독서밖에 없다라는 말이 네.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러면 요즘에 네. 그 이제 과거에는 진짜 책을 통해서만 지식을 얻을 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사실 책 말고도 유튜브라는 좋은 매체가 생겨서 네. 어떻게 보면 더 재미있고 네. 집중력 있게 이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시대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가 아직도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세요? 참 재밌는 것은 제가 네. 스마트폰 다이어트라는 스마트폰 중독 책도 집필한 적이 있는데 네. 이걸 보면서 제가 빌 게이츠는 아직도 책을 들고 휴가를 보내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부모들의 자녀들은 네. 아직도 그 스마트폰이나 네. 컴퓨터를 못하게 제한하더라. 네. 또 심지어 뭐 페북 예, 임원급들은 자녀들에게 페이스북 네. 하지 못하게 네, 금지하고 네, 네, 네. 또 구글 이렇게 제작자도 이 스마트폰이 중독되게 될 수밖에 만들었대요. 그래서 슬롯 머신처럼 계속 새로운 걸 찾게끔 자극적인 걸 찾게끔 만들었는데 방금 질문 속에서 네. 내가 지식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계속 새로운 것을 요구를 할 거예요. 계속 정보를 줄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점점점 피로하게끔 만들어주고 책은 내가 선택해서 네. 이런 걸 내가 원하고 네. 뭔가 이런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게끔 네. 그 생각을 기능을 더 키워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작가님은 뭐 물론 유튜브 당연히 보시겠지만 네. 유튜브 시대에도 여전히 책을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 네. 소개되는 책이 있으면 그 책을 무조건 장바구니에 일단 넣고 구매해서 보고 이렇게 또 내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는 항상 책을 읽고 소개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진짜 그 유튜브 시대에 독서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약간 노하우가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네. 유튜브를 통해서 양서를 가려내고 네. 그걸 이제 실책을 읽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할 것 같아요. 유튜브에 소개된 책이 많이 팔리잖아요. 그렇죠. 많이 팔리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 소개받은 책을 또 아 이건 진짜 읽어봐야겠다 해서 당연히 구매로 이어지는 것 같고 저 역시도 이렇게 유튜브로 요즘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책들을 많이 보지 이런 것들 분석해서 거기에 좀 트렌드에 맞게 네.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독서력의 차이는 리딩 타임이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이제 이 책을 집필하면서 아, 리딩 타임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제시해봤는데 우리가 스마트폰 볼 때 뭔가 집중력의 시간을 잰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어제 저도 이제 영화를 보고 왔는데 영화를 볼 때는 뭐 환경 때문인지 그래도 엄청나게 집중하잖아요. 재밌으니까요, 일단. 근데 책을 읽고 자리에 앉으면 뭔가 떠오르잖아. 아, 그쵸, 맞다. 그쵸. 누군가 연락했어야 되는데. 카톡 보고. 카톡 뭐 보냈어야 되는데. 네. 냉장고에 뭐 꺼냈어야 되는데. 네. 또 우리 아이들 책 읽기 하면 화장실 가야 되는데, 물 마시러 가야 되는데. 네. 그런 어떤 집중의 시간이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성인들 대상으로 강남에서 독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독서 집중력, 리딩 타임이 평균적으로 7분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을 재고 책을 읽었을 때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시간을 끄겠는데 7분도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집중의 시간만 높인다면 진짜 한 권 책을 읽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충분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딩 타임이라는 거는 그 집중의 7분의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책만 집중하는 그 리딩의 시간. 7분도 안 되는 게 되게 놀랍네요. 이게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이제 뭐 막연하게 나는 뭐 책 한 시간 읽어서 두 시간 했어요.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 형식상의 그런 시간보다는 얼마나 집중해서 책을 읽었느냐. 이게 훨씬 더 그 독서력의 차이를 가져온다. 그렇죠. 중요한 말씀이시죠. 인생의 원대한 목표는 독서법을 가지는 것이다. 그게 의아했거든요. 보고서. 인대한 원대한 목표가 독서법을 가지는 거다?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앞서 얘기했듯이 이 리딩 타임의 집중의 시간이 뭔가 인생의 집중의 시간. 또 우리가 책을 쓰는 책 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글을 쓰고 책을 쓰는 시간도 이게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뭐랄까 뭐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집중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중의 시간이 지금 이 시대는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계속 좋은 컨텐츠를 제공하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독서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질문을 받아보면서 뭔가 무라카미 하루키나 그런 어떤 책을 쓰는 그런 분들을 만나 그런 분들의 모습을 봤을 때 아, 독서에 집중하려고 많이 노력했다. 근데 뭐 아까 작가들 뿐만 아니라 뭔가 빌 게이츠나 또 잡스나 또 이런 위대한 이인들에 속하는 분들이 다 독서를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아 내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콘텐츠, 책, 또 글을 쓰면서 뭔가 인생의 원대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독서가 정말 중요하다.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뭔가 인생의 원대한 목표 하면은 뭐 돈, 명예 뭐 이런 거 생각했는데 아 이거 너무 새로웠습니다. 그 작가님 책을 보면은 이 독서에 대한 독서법에 대한 새로운 단어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 리딩 포인트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 이제 제가 막 독서법 책을 막 30~40권 뭐 독서법에 대한 작가들을 막 만나면 그분들이 막 책을 읽으면서 뭔가 열린다. 내가 열린다. 책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의 모습, 책에 집중한 나의 모습을 막 봤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었어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아, 정말 저런 독서법을 가지고 싶다 막 하면서 열심히 책을 막 읽었는데 진짜 저도 어느 순간에 책을 집중해서 읽는데 도서관에 딱 앉아서 책을 읽는데 한 권, 두 권, 세 권 하루에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물 마실 생각도 안 하고 뭐 화장실 갈 생각도 안 하고 심지어 밥도 먹을 생각도 안 하고 이 책에 집중을 하는데 하루에 그때 막 다섯 권 넘게 읽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이가 찰 때는 막 열 권 넘게 막 읽으면서 읽었던 책도 다시 읽으면서 막 빠르게 읽었는데 아 이런 저의 독서의 전환점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독서의 전환점을 만나니까 그 뒤로부터는 책 한 권을 손쉽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아 이 독서의 전환점을 꼭 만나라. 그래서 그 전환점을 저는 리딩 포인트로 이렇게 제시를 해봤고 뭔가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이 리딩 포인트를 만나서 뭔가 인생의 전환점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란다 이렇게 많이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그 리딩 포인트에 도달을 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100권인가요? 저는 이제 100권도 100권이지만
이 한 권의 책을 네. 정말 찐으로 읽는데 자리에 앉아서 네. 이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때 안 네.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좀 정말 최대로 집중해보는 거죠. 네네. 근데 정말 이게 쉽지 않아요. 진짜 카톡이 떠오르고요. 네, 그쵸, 그쵸. 냉장고가 떠오르고 그쵸, 그쵸. 화장실이 떠오르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독서의 근육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